대중의 인기를 얻은 정부를 선호해요. 근데 이게 권리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대중의 인기를 얻은 정부가 전제 정부보다 잔인성, 비도덕성, 변덕의 정도가 덜하다라는 현실적 관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에라스미스와 토마스 모어. 에라스미스는 라틴어 실력이 뛰어났고 성서 관련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스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배웠고 성 히에로니무스의 저서를 편집했다. 그리고 그리스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하고 했는데 1516년에 이것을 이룬다. 에라스미스는 우신예찬을 썼는데 이것은 바보 여신의 독백으로 구성된다. 최고의 행복은 망상에서 비롯된다. 힘들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 긍지와 직업적 자부심 등을 이제 여기서 비우셨어요. 그리고 성직의 남용이나 폐해에 대한 에라스미스의 진지하고 심각한 의견을 여기서 말을 한다. 참된 종교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신학은 모두 쓸데없는 헛소리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북부 유럽의 감상주의를 내세워서 그리스의 지성주의를 거부한 셈이다. 에라스미스는 루터의 난폭한 행동을 혐오했다. 그 다음엔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경은 법률 관련 일을 하다가 헨리 8세의 총애를 얻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헨리 8세가 앤 불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로 하자 강경하게 반대하다가 왕의 총애를 잃고 1532년 대법관 직에서 물러난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자신이 영국의 교회의 수장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근데 이제 모어가 수장령 서약을 거부했다. 그래서 의회가 매우 의문스러운 증인을 동원해서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를 교회 수장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해서 모어가 대역죄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당한다.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는 남반구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모든 일이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라파엘 히슬러데이라는 선원이 우연히 그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섬의 슬기로운 제도를 알리려고 유럽으로 돌아온다. 여기서는 플라톤의 국가처럼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산주의죠.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집이 비슷하게 생겼고 복장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토마스 모어가 저술했다. 그다음에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교황의 권위를 거부했다. 교황이 천국으로 통하는 열쇠의 힘으로 요구하던 조공을 더는 바치지 않는다. 반종교개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운동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에 맞선 반항일 따름이었다. 그래서 대략 종교개혁은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반종교개혁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자,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루터, 칼뱅, 로열라였다. 루터와 칼뱅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으로 되돌아갔다. 근데 그 중에서 영혼과 신의 관계를 다룬 부분만 존속시키고 교회에 관한 부분은 배제했다. 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교회 권력을 약화시켰다. 대사 교리도 거부했다. 대사라는 게 뭐예요? 남의 죄를 대신 사해 주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대사가 남발되면서
거두어들인 금품이 교황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운명 예정설로 인해 사후 영혼의 운명은 사제의 대사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 대표적으로 칼뱅이 운명 예정설을 주장했죠. 그게 뭐냐면은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대사 행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루터는 군주가 개신교도인 나라에서 군주를 교회 수장으로 기꺼이 인정한다. 영국에서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러한 권한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또뭐 그런 권리들을 주장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개인주의적 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개신교도는 교황한테 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왕에게 복종하는 것도 꺼렸다. 그래서 독일의 제칭레교 신도는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교리가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로욜라는 이제 예수회를 창설했다. 반종교개혁이죠.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수도회도 군대식으로 조직했다. 수도회 총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예수회의 일원은 모두 이교도에 맞선 싸움에 참가할 각오를 해야 됐다. 예수회 수사들은 자유의지를 확고하게 믿었으며 운명 예정설에 반대했다. 구원은 신앙 하나가 아니라 신앙과 종교적 행위가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누구한테 받아야겠어? 교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과학이 발전됐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있죠. 폴란드 태생으로 정통 가톨릭교도였다.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다. 지구는 두 가지 운동, 바로 하루 한번 자전하고 1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을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유포되어도 막지는 않았는데 교회의 검열을 두려워해서 출판하는 일은 안 했다. 그의 천문학 체계에는 여전히 주전원이 있는데 주전원의 중심이 태양이거나 태양 근처라고 말할 뿐이었다. 자, 주전원이라는 것은 한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여기서 있고 이제 다른 행성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둘다 이제 이 방향으로 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럼 다른 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계속 지구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행성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행성이 천구상에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갔을 때는 이 행성이 천구상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게 여기서 여기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그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주전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바깥 쪽에서 도는 행성이,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걸 생각해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거면은 그의 체계에도 여전히 주전원이 있었다. 근데 다만 주전원의 중심이 태양이거나 아니면은 태양 근처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주전원 개념이 그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작업은 지구가 기하학적으로 차지한
우월한 지위를 박탈한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 자, 그첫 번째 법칙은 뭐냐?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이 초점 하나를 차지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구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거예요. 타원에는, 원에는 중심이 하나 있지만은, 타원에는 이제 초점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2법칙에 따르면은 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 는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태양에서 이게 행성이라고 치면은 행성의 이제 공전 궤도라고 치면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이은 직선 요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초점에서 멀리 있을 때에는 이 면적이 같아지려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 면적이 태양에 가까울 때,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 때이 면적이랑 같아지겠죠.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같아지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에서 행성이 멀 때에는, 행성이 느리게 움직이고, 비교적. 그리고 이제 태양에 가까울 때는 행성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3법칙에 따르면 한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태양과 행성의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공전 주기라는 게 태양과 행성의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전 주기의 제곱이 태양과 행성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태양과 행성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정도에 비해서 공전 주기가 더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갈릴레오는 역학에서 가속도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당시에는 천체에는 원운동이 자연스럽고 지상의 물체에서는 직선운동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이 움직이는 물체는 그대로 놓아두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오는 물체를 그대로 놓아두면 일정한 속도로 직선운동을 계속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물체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그냥 놔두면 쓰는 게 아니라 그게 힘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으면 계속 직선으로 가는 건데 중력이라든지 이런 힘에 때문에 그 속도가 낮아지면서 쓰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는 최초로 낙하 물체의 법칙을 입증했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공기의 저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물체가 가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항상 같다는 거죠. 가속도는 무겁거나 가볍거나 크거나 작거나 모든 물체에서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같이 이제 놓으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을 경우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자신을 후원한 토스카나 공작의 중대한 관심사였던 탄환 같은 발사체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겠다. 자, 토스카나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를 해줬죠. 탄환 같은 발사체에 왜 관심을 가졌겠어? 이제 무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공작이니까.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